삼다수 체조팀 선수들이 몸풀기 운동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훈련 계획 등을 총괄할 감독은 없고 이달 새로운 코치 한 명뿐입니다. 지난해 말 감독과 코치, 트레이너 3명이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아직까지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체조팀을 위탁 운영하는 제주도 체육회는 체조팀을 진단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빠르면 상반기 채용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독 운영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그 삼다수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그 방침이 수립이 되면은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오는 4월 첫 전국대회를 시작으로 상반기에만 4개의 대회가 몰려있는 상황. 상반기 채용 공고를 내더라도 최종 임용까지 보름에서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7, 8월쯤에야 새 지도자들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선수단의 한 해 성과를 평가하는 9월 전국체전 준비에도 지장을 줄까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빨리 좋은 다시 새로운 체계가 돼서 작년에는 좀 부진한 성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훈련과 이런 거를 훈련에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창단 이후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쏟아내며 제주의 이름을 빛내온 삼다수 체조팀. 지도자들이 횡령 혐의로 국민권익위와 경찰 조사를 받았던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